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경제론이죠. 32페이지에. 예. 지난주에는 이제 총론에 대한 거를 우리가 다뤄봤고, 그 다음에 원 플러스 원의 개념으로 이제 빈출 지문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했으니까, 복습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는 또 인식이 되고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제 경제론에 대해서, 수요공급 이론이죠. 자, 수요공급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기초에 관련해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이제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수요의 성격,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이제 변화에 관해서,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 다음에 탄력성에 대해서, 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아파트 수요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1번하고 2번에 대한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만, 1번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곡선이 우측으로, 2번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와있는 1번하고 2번은 다 틀린 내용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이 수요 곡선에서의, 예, 이게 원래 이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인데, 점을 뺀다 그러면 수요 곡선상에서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2번도 같은 표현이죠. 예.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다 틀린 거죠. 그런데 여기가 정리가 안돼 있으면 하나는 우측, 하나는 좌측으로 이동했으니까 그 표현만 갖고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거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이 발생하고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예,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내가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는지를, 예, 확인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예,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자,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예, 우측으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가. 그 다음에 핵가족화, 인구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 대체재의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라는 4번이 이제 답이 되겠죠. 5번에 보시면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때 이를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다 그러면 틀리죠. 걔는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문제에서 기본적인 특징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내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1번 답은 이제 4번.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문제 보시면, 예,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단 수요 곡선은 우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균형 상태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럼 틀리죠. 우리가 공급 법칙에 의하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그래도 틀리다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나 공급이나 다 사전적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는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로 구매한 양이라든가 판매한 수량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3번 지문도 같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라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예, 역시 공급도 계획이자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이거는 공급 감소 요인이죠.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근데 가격을 하락시킨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그래서 답이 5번이죠. 5번 지문도 보시면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5번 지문이 이제 뭐를 얘기한 거냐면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죠. 예,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가 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시할 수 있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그건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변수들이다. 유량 변수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랬을 때 실전에서는 통상 6개 정도만 주어져요. 예, 그 안에서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많이 집어넣어 준 거죠. 지금까지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던 애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얘가 유량이다 저량이다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나오는 예, 지대는 유량 개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거. 예, 이거는 이제 저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고요. 세 번째 나오는 도시 인구도 저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아파트 생산량이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이제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점이 주어져 있을 때 판단이 파악이 가능한 거와 일정한 기간이 명시됐을 때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유량과 저량을 구별해야 되겠죠. 가계 소득은 예,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주택 재고는 저량.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순영업소득 있죠. 예, 요거는 유량 변수인 거.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이자 비용.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죠. 예, 연간 이자 비용. 예, 그럼 당연히 예, 유량 변수가 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월 임대료 수입도 월이라는 이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죠. 예, 이것도 당연히 이제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자의 월급여. 예.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유량 변수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거래량. 예,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 다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보시게 되면요. 유량하고 저량 변수를 구별할 때 기본적인 감이 좀 잡힐 수가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 가치. 우리가 인재자라고도 얘기했었죠. 이거는 저량 변수에 해당이 되죠. 문제가 물어본 것은 유량 변수는 몇 개냐를 물어봤을 때. 자, 하나, 그죠? 둘, 셋, 넷, 다섯, 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요렇게가 유량 변수가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저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유량하고 저량에 관해서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 나열이 돼 있을 때 내가 보는 순간에 구별이 가능하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애들한테 언제 잘 거냐고 물어볼 때 애들이 이제 잘 거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독립을 해서 살다가 어느 특정한 날은 이제 본가에 들어가서 살겠죠. 그렇죠? 본가에서 잔다. 그래서 인구, 재고, 자산, 자본, 그죠? 그 다음에 지가, 그 다음에 가치, 가격, 이런 애들은 다 저량 변수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통화량하고 자본 총량도 저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리고 주택 재고, 이것도 역시 저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는 묶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시면은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3번에는 답이 5번. 예. 유량하고 이제 저량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4번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유량과 저량을 우리가 구별하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연습한 바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은 예, 지대 수입이라고 돼 있을 때 지대 수입은 예, 그거는 유량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1번, 2번, 5번 중에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의 자산은 우리가 저량 변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도시 인구도 저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생산량은 예,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가계 소득은 예,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주택 재고는 저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량 쪽에서 표시가 되면 기억하고 리을하고 미음. 예, 요게 아,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찾으실 때는 한쪽만 먼저 구별하게 돼도 답이 유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구별이 가능한지를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시장 수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부동산 수요가 10% 감소했다면 A와 B는 대체제다 그러면 1번은 틀린 거죠. 자, 말 그대로요.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A의 가격이 있죠? 변화율에 대한 B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봤을 때, 예. 얘가 만약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얘가 증가하면, 화살표의 부호가 똑같죠? 그러면 대체제. 얘가 만약에 상승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면은, 예, 그러면은 보완제가 되겠죠.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A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그죠? 그럼 1번 지문에 보시면 A가 가격이 상승했는데 B의 수요는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생각하셔야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상품 소비자의 수가 증감에 따라 그 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예, 우리가 속물 효과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 여기서 나올 때, 예, 요거는 상품 소비자의 수가 증감에 따라 그 상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우리가 속물 효과, 스냅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소비는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2번이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2번을 집어넣은 거는 수요 법칙의 예외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요 함수에서 소득과 기호 등은 종속 변수에 해당이 되고 수요량은 독립 변수에 해당이 된다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수요량이 종속 변수죠. 예, 그리고 요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득 등은 독립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독립 변수가, 그 다음에 얘들이 변해서 얘가 변하니까 얘는 종속 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이 상향 조정되었다면 부동산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그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총부채 상환비율이나 대부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을 기준으로 또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겠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겠죠.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는 대체제다 그러면 틀리죠. 소득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건 정상재하고 열등재.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소정열이라고 해줬어요. 소득을 기준으로 구별이 가능한 건 정상재하고 열등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는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소득이 증가하는 요인과 감소하는 요인,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과 감소하는 요인 정도는 항상 구별은 되셔야 돼요. 한쪽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반대편이야 뭐 자동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수요가 감소하니까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기억을 봤더니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거래요. 문제는 수요가 감소하는 걸 물어봤어요. 근데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예, 이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니은은 들어가야 돼요. 일단 기억이 들어가게 되는 1번하고 2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죠. 예, 그러면 니은하고 이제 3번하고 4번이 남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디귿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점이죠. 근데 디귿을 봤더니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럼 이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그 여기까지만 풀면은 답은 예, 3번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리을하고 미음까지 안 풀어봐도. 자, 리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되면, 예, 수요가 이거로도 증가하는 요인이죠. 미음을 보게 되면, 거래세율이 인상이 되면은, 예, 이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은 니은하고 미음의 두 가지를 우리가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줄 때 박스 형태의 배열하고요. 기출에서 나올 때 박스 형태의 배열이 간결하고 답을 찾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그런 요령은 반드시 숙지해 두시는 게 나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요. 7번에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이게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이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를 물어보는 지문은 거의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예. 곡선이 좌우로 이동할 때는 가격이 아닌에 대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 보안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대요. 그러면 보안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얘가 플러스죠? 그러면 보안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해당 재화의 소비는 어떻게 된다? 예,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재면은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럴 때 가치 소비가 줄어드는 애들이 보완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수요 감소 요인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이 우리가 하락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공급 변화 요인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수요 변화 요인을 물어본 것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대체 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여기는 대체재잖아요. 여기가 가격이 하락하죠. 예. 그러면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그죠? 그러면 해당 재화의 수요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우리가 대체재라고 얘기를 했던 경우죠. 예. 그래서 수요 감소 요인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죠. 수요량의 변화니까 이거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 상에서 이동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얘들도.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예.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을 예, 모두 찾으라고 그러면 2번에 3개가 되겠죠.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 예, 이게 감소하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고 3개.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형태를 내가 명확하게 빨리 구별할 수 있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거기 보시면, 자, A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죠. 상승하면 얘가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B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같은 방향이 플러스죠. 거기 봤을 때 B부동산 수요가 감소했대요.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부호가 다르게 나타나면 얘네들의 관계는 보완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얘가 가격이 상승할 때 얘 수요가 주는 대신에 얘 소비가 늘어나야 대체재가 되겠죠. 예. 자, 그리고 C부동산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얘는 플러스겠죠. 그러면 부호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대체재.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보완재. 그렇죠? 예.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A와 B의 관계는 보완재, A와 C의 관계는 대체재. 예,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예. 요런 식의 요령으로 하시면 돼요. 몇 프로, 몇 프로는 요런 내용에서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A가 가격이 상승했을 때 B의 수요가 늘어났느냐, 줄어드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9번에서 보시면 X제하고 Y제는 보완제래요. 그러면 X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X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보완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죠. 이게 가격이 하락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요가. 그럴 때 같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애. 부호로는 반대죠. 그렇죠? 그런 애들이 보완재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거기 나와 있을 때 YJ의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 예. 그래서 이런 대체재하고 보완재가 쉽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부호를 이렇게 대입해서도 구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대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가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1번에 보시면 가격과 공급량은 반비례한다면 틀리죠.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하는 관계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부동산을 공급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효용 극대화 있다면 틀리죠. 이윤 극대화에 있죠. 효용을 극대화하는 논리는 수요에 관련된 것이고요. 부동산의 가격 변화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공급 곡선의 이동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가격이 변하게 되면요. 우리가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의 변화에서 공급량이 변한다니까 틀린 거죠. 그거는 이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그건 공급의 변화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예. 아,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겠죠.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제 논리도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위주로 정리하시면은 의외로 답은 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1번에 보시면 부동산 공급 및 이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5번 지문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 곡선은 이전에 비해서 비탄력적이 된다는 건 맞는 거죠.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 때.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해서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탄력적이 되어 있고요. 용도 변경하는 규제가 강화될수록 또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고요. 4번에 보시면 토지의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건 이렇게 수직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가격이 변하더라도 이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예. 예,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는 공급의 변화로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뭐를 변화시키면요? 공급량을 변화시키면 이거는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이것의 명칭을 우리가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은 공급 법칙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죠. 근데 1번을 풀어내는 요령은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그랬을 때 자,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가격 변화율은요. 탄력성에 크게 따라 틀려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공식처럼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커지는 거예요. 비탄력적일 때 더 크게 상승하거나 더 크게 하락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1번에 보시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면 틀리죠. 적게 상승한다.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상승한다. 그 얘기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왜?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얘는 생산에서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더 확대가 되니까 가격 상승의 폭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림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수요가 있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곡선 하나 더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가 얘가 완만하니까 얘가 우리가 탄력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얘가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가정이죠. 이렇게. 자, 수요가 증가할 때 탄력적이면 여기까지 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 정도까지밖에는 안 올라가는데 비탄력적일 때는 생산해서 공급할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는 공급이 못 늘어나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상승의 폭이 더 커지죠. 이렇게.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율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특히 1번 지문 같은 경우를 자주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면
주택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내용에서 뭐라고 해놨냐면요. X축은 수량이고 Y축은 가격이다. 예, Y, X.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준 거겠죠.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일 때, 1번에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건 맞는 거죠. 둘 다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은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드렸냐면 완탄 가불이라고 해드렸어요.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양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완전 탄력적일 때는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축이라고 그랬을 때 완전 탄력적인 기울기가 수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축에서 뻗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양은 변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만약에 공급이고 이게 수요라고 가정하게 되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양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표현으로. 그 다음에 3번에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이게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출제자들이 점을 빼고 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니까 걔가 틀린 거죠.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크다고 바로 전 문제에서 우리가 다뤄본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12번의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더라.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예. 수요와 공급 균형에 관한 설명에서 1번에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만 얘기하면 틀리죠. 그러니까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있는 걸 수요라고 하지 않고요. 구매력을 수반한 수요를 우리가 부동산 수요라고 얘기하죠. 건축비 하락 등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은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면 틀리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수요자의 소득이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죠. 예, 그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면 틀리죠. 그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죠. 수요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만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3번은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고요. 4번에 보면 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면 틀리죠. 예,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가격도 상승하고 예, 균형 거래량도 당연히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13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되는데요.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가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비탄력적일 때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죠. 그리고 비탄력적이니까 양의 증가도 작아지겠죠. 그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런 얘기잖아요. 공급이 뭐 할 때? 증가하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하락하는데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폭이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하는 경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게 되면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었을 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예, 14번에 5번을 보시면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나타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부연적으로 이 수요량은 기간이 명시됐을 때 그 양의 크기를 파악하기가 용이할 수 있겠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할 때 균형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서 결정이 되고 양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5번은 맞는 거고요. 4번이 무슨 얘기냐면 자 수요도 증가하고요. 공급도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양은 무조건 늘어나는 경우죠. 근데 가격은 누가 더 많이 늘어나냐에 따라 틀리죠.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오히려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되면 공급은 이전에 비해서 비탄력적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일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표현을 꼭 기억을 해달라는 거. 1번에 보시면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커지는 게 아니고요.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경제적 순손실은 주로 정부의 조세 부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됐을 때 수요 곡선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울기가 두 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렇게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하고 공급이 탄력적일 때하고 이때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는 탄력적일 때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일수록 더 커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이제 문제까지 예, 우리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 15번이죠. 예, 이번 작년에 문제가 나왔던 거. 여기서는 약간의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기 15번부터 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